안녕하세요, 손순입니다. 새로운 맥을 구매하고 나니까 이것저것 구매를 많이 하게 되네요. 그래서 구매하게 된 칼디짓의 TS3, 썬더볼트 3 지원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칼디짓 TS3는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워낙 인기가 많은 제품이죠. 저도 최근에 아마존에서 리퍼 제품을 할인을 하길래 냉큼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칼디짓은 이제는 국내에서도 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스토어를 통해서 구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 제품은 썬더볼트3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동봉되어 있는 전용 썬더볼트3 케이블을 꼭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 USB-C 케이블을 사용하셨을 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썬더볼트3 호환 케이블이 꽤 비싼데 적당한 길이의 케이블이 동봉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정 길이가 넘으면 40Gbps의 속도가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품은 되게 심플하게 생겼어요. 단자도 많긴 한데 저도 다른 분들 리뷰를 통해서 많이 봤던 것처럼 심플하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한번 포장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제품은 사실 끝판왕 허브 도구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죠. 저도 예전부터 좀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최근에 M1 계열 제품을 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안이 없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면 후면부에 알차게 포트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인 부분은 이따가 한번 실제로 저희가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USB 포트와 SD 메모리 슬롯 등이 있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 포트와 그 다음 광 출력, 오디오 단자까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유선 랜선을 꼽을 수 있는 부분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저처럼 맥을 사용하신 분들한테 괜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이제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 연결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맥미니 M1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환경에 이 칼디짓 TS3 플러스를 연결해서 한번 실제 업무 환경 구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상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맥미니와 지금 연결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번 전반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썬더볼트3 케이블을 이용해서 맥미니와 연동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컴퓨터로 써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장치와 연결을 해줘야 썬더볼트3의 대역폭이 제대로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USB-C 형태로 모니터랑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사실 모니터에 그냥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을 활용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마 DP-ALT가 지원되는 걸 거예요. 그 다음 이 부분은 그냥 데이터 케이블. 데이터 케이블 부분도 보면 스펙이 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좋고 이 LED 점등 부분은 전원이랑 상관없이 썬더볼트3가 연결이 돼야지 점등이 됩니다. 물론 이제 썬더볼트3가 연동이 되지 않아도 USB 포트를 이용해서 뭐 전력 충전이나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맥미니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HDMI를 통해서 지금 서브 모니터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 썬더볼트3 케이블을 통해서 칼디짓 TS 플러스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USB 포트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렇게 USB 허브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맥미니 M1의 경우는 두 개의 썬더볼트 단자를 제공하는데 각 포트의 대역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남는 대역폭 좀 더 속도가 빠른 쪽에 나중에 외장 NVMe SSD를 연결해 줄 예정입니다. USB 단자는 후면에 A타입으로 4개, 그 다음 전면에 하나, 그다음 C타입으로 전면에 하나, 뒷면에 하나가 있는데 대부분 5Gbps의 속도를 지원하고 후면에 데이터 포트만 10Gbps의 속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썬더볼트 단자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단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썬더볼트 타입으로 eGPU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도 고려하시면 좋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좀 이 제품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발열이 꽤 심합니다. 이번에 맥미니는 M1 타입으로 가면서 발열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오히려 이 썬더볼트 TS3 허브가 훨씬 더 뜨겁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좀 환기가 잘 되거나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위치해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를 살펴보시면 눈에 띄는 것은 SD 메모리를 꼽을 수 있는 부분인데 속도가 꽤 빠르다고 해요. 그 다음에 오디오 인풋 아웃풋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전면부에도 USB-C 타입과 A타입의 포트를 갖고 있는 것을 봐서 손쉽게 USB 케이블들을 연결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본 칼디짓의 TS3 플러스 썬더볼트 독이었습니다. 명성대로 매우 만족도 높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